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육군 장성들에겐 지옥과 같습니다. 사살되거나 저격되거나 또는 푸틴의 마음에 안 들어 해임됐는데 이번엔 해군의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부사령관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 사망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사망한 6번째 러시아군 장성이자 첫 해군 장성입니다.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러시아 세바스토폴 주지사는 20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흑해함대 부사령관인 안드레이 팔리 상급 대령이 마리우폴 전투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의 최대 도시이자 해군항인데요. 세바스토폴 상원 예카테리나 알타베바 의원도 텔레그램에서 팔리 대령이 마리우폴 해방 전투에서 숨졌다. 세바스토폴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실을 보았다며 그의 전사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팔리 부사령관은 1971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났고 우크라이나 방위군 부사령관을 역임하다 1993년부터 러시아 북부함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를 조국으로 택한 건데요. 이후 발트해 함대 부사령관과 흑해 함대 부사령관,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부사령관을 지냈으며 해군 소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사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다수의 고위급 지휘관들을 잃고 있습니다. 전사한 장성만 해도 5명에 달하는데요. 제8군이 연합군의 사령관인 안드레이 모르드비체프 중장, 올렉 미티아예프 소장,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제29 연합군 소장, 비탈리 게라시모프 제41 연합군 소장, 안드레이 수호베츠키 제7 공수부대 소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준장 계급이 없기 때문에 상급 대령을 장성급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각이라면 팔리 상급 대령까지 포함해서 러시아군 중 사망한 장성급 지휘관만 6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을 지휘하고 있는 러시아 장군급 인물은 약 2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30% 가까이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제거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이 단시간 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하고 점령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8명가량의 군 장성급 고위 인사들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예상보다 많아 전투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러시아 장성을 포함한 고위 장교들의 전사 소식,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